수업 뭐 왔다. 세 번째 수업 노트는 중간 점검입니다. 원포인트 레슨인데요. 저와의 원격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학생들끼리 수업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아요. 아, 원격 수업. 중간 점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좀 괜찮아졌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뭘 또 주고 가? 네. 아, 주수석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예. 아, 지금 영상 통화하는 거예요? 아. 잘 되고 계세요?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 저 그런 거 물어볼 사람 여기 안정환 씨랑 전혜빈 씨인데요. 아, 저는 괜찮았는데. 안정환 씨 대답 좀 해봐요. 네, 좋았어요. 아, 그래. 수업에 배운 거 그대로 옮겼더니 친해졌네요. 제가 그러면 미션을 드릴게요. 네. 낯선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데 정말 특효약이 하나 있어요. 뭐요? 서로에게 정말 달콤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나 뜨거운 거네. 아. 서로에게 달콤한 칭찬. 올해도 좀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뭔가 나랑 어색하다고 느껴진 사람일수록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서로 먹여주고. 아, 아이스크림을 진짜로 먹여주라고요? 네. 먹여주는 거니 그렇잖아요. 근데 안정환 씨랑 김용만 씨랑 친하시잖아요. 네. 일단 자리를 그렇게 둘이 앉지 마세요. 기회가 없잖아. 그래 그래. 혜빈이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꿔 앉자. 혜빈이가 있잖아. 아, 여기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 앉는 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야 되네요. 아, 근데 선배님 그렇게 자꾸 하시면 네. 되게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우린 친해졌어요. 선배님 저희는 없어졌잖아요. 야, 너는 그게 무섭게 하면서 친해졌어. 친했어요. 한층 더 친구에 가까운 단계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 네. 만나요. 안녕하세요. 달콤한 말 한마디예요. 제가 리더 짝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짝이 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칭찬의 말을 하나씩 주고받는데요. 장점 하나를 말한 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한 수저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아, 벌칙이 있어요. 친구의 장점을 세 가지 이상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은 노래를 한 곡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짝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뽑기로 할까요? 밥 먹었죠, 아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밥 먹었으니까. 밥 같이 짜가자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아, 짜가자고 한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다 친해졌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계속 보니까 선배님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여자가 껴있는 거를 좀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 것 같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안정환 선배님한테 칭찬과 아이스크림을 잘한다, 저 네, 그러면 안정환 선배님이 제가 한번 오늘 맡아보도록 하고요. 예, 맞아. 정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네. 아까. 친구를 만드는 것도. 네. 아이스크림 주세요. 선배님, 맛은 오늘 시킨 걸로. 자. 맛을 먼저 고르세요. 아, 이렇게 정한 거 봤어요? 네네. 아, 빠르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어. 두 분이서 그럼 먼저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그게 낫지. 그래. 그럼.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 선배님이 먼저 하실래요? 아니, 먼저 해주세요. 네. 아까 이야기를 네. 나누다가 느꼈는데 굉장히 멋진 남자 같아요. 가족한테는 좋은 남편이자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버지시고 또 이런 사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멋지게 일하시는 그래갖고 굉장히 선수 시절 이상으로 요즘 이 시기가 굉장히 멋진 남자 같으세요. 굉장히 멋진 남자 같으세요. 아니 눈을 보고 얘기해. 아니요, 모르는 여자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게 내 자신을 다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어요. 그래. 이렇게 맞으면 안 보이네. 그럼 제가 아, 이거 아, 이게 나의 그 한마디 말도 야, 그냥 보면 되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보는 사람이 미치겠다. 뭐야? 더 어색해질 것 같은데? 너 이래. 아, 이게 몸이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써? 자, 이번 정환이가. 아, 예. 아, 전 처음 뵀는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동안이라. 굉장히 동안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기 둘이 우리를 보지 말라니까요. 둘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네. 한번 이제 친해지면 굉장히 또 마음도 넓으시고 네. 굉장히 자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니 새색시 약간 대충 먹여주는 것 같아 지금. 아 곱네. 고우세요. 고와 사람이 고와. 아니 궁금한데 옆에 사람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혀가 먹잖아. 아니 근데 왜 혀가 또 마중 나간 건데 근데 보니까 고와 먹는 게 되게 애기 같았어. 여기 받아 먹는 안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 야 정환이 또 아, 저는 아까 그 눈을 보고서 지금 얘기해요. 식사를 했는데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을 안 봐. 되게 좋았어요. 눈을 안 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하는데 강 챙기게요? 이거 뭐, 야 그럼 이걸 보지 그럼 뭘 딴 거 봐? 강물 봐? 이상하지 강물 보고 있으면 너무... 아 참 희한하네 이 사람. 재밌어요. 사실 이런 말 들으시면 좀 부끄럽고 기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때 어떻게 받아먹나? 아우 나 안 몰란다. 그런 멘트 하지 마. 더 이상하잖아. 안 몰란다. 아,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형 왔다. 아, 네, 잘생기셨어요. 마지막까지 한.. 이거 혀를 안 내는데 이거 마지막까지 다 드셔야 돼요. 형 아이스크림 딱 꽂혔는데. 어, 그래? 알았어. 남기지 말라고 하겠어. 아, 재밌네요 이거. 친해서 웃긴 게 아니고 네. 객관적으로도 웃겼지 제가. 눈이나 뭐 이런 데는 다 경직돼 있는데 혀만 마중 나오니까 이게 좀 이게 되게 이제 이게 지금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뒤쪽은 딱 닥쳤는데 여기만 멜로 드라마. 아니면 물어뜯는 것만 하죠. 이제 우리 하나씩 먹죠? 네. 네. 잠깐만요. 안 해요? 우린 뭐 어떻게 하면 없는데. 네, 그거 있어. 자리 바꿔 이렇게 해봐요. 그래, 역시나 너무 자상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네. 나는 의외로 홍기랑 동현이가 되게 아직 20대고 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홍기 형하고 친해요? 홍기 형이요? 약간 애매모호해요. 많이 같이 보는 시간들도 있고 드라마도 같이 했고 해가지고 친하긴 한데 제가 좀 어려워요, 홍기 형. 이 한 끝을 못 넘어가는 형인 것 같아요. 동생들 우리 대학에서 어려워져. 형님 형들이 있으면 그냥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동생들은 뭔가 제가 모범적이어야 할 것 같고 와 약간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조합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잘 골랐어.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뭐 어느 자리를 가던 모든 선배님들과 주변 동료들한테 칭찬받는 너가 참 멋있어. 그런 면이 있었나 보다. 작품도 해봤는데 정말 다 이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형이 항상 형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형 취미생활까지도 이렇게 빠지면 그 에너지를 다 쏟고 이렇게 확 빠져드는 모습이 항상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배우고 싶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하다. 야 진짜. 네 마지막으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열심히 해보려고 더 발전하려고 매일 연습실에 나가는 널 보면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참 멋있어 보인다. 노력 많이. 자 이거 먹어. 없어요 형 그래도 웃기다. 노래할게요. 저는 형이 항상 좀 소년 같은 모습이랑 순수한 모습들 순수하지 이렇게 순수하지. 좀 후배들이 격 없이 다가갈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 아 너무 훈훈하네요. 아, 꽃피네 꽃피.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또 알게 되네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재밌게 좀 해주세요. 네. 우린 뭐 아니 뭐 우린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자 뭐야? 자 뭐야? 자 먹어 박보검.
나는 진지하게 좀 해줘야지. 그렇지, 준아가 사실은 그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근데도 이 험한 연예계에서 어, 진짜. 야, 진짜 해내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약간 삐진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난 박보검 하면서 저절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방금 좀 몇 가지 생각했던 걸 돌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남은 자가 승리한다고. 그렇지. 작년에 대상감이었었잖아. 아, 난 지금 그 칭찬해. 진짜 대단해. 어. 좀 서둘러 먹는 감이 있다. 나 말을 쭉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많은 후배들한테 롤모델로 있어서 난 그 형이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또 우리 후배들한테 큰 힘이 되잖아. 또 형 같은 얼굴이 또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큰 용기가 돼준다는 게 이거만 하고 이거 줘. 나는 형이 너무 난 형이 너무 그런 게 좋아. 아 진짜. 어우 나 머리 좀 띄웠어. 쌈밥 한 쌈. 감동 이제. 어우 이거 힐러. 그만 생각해요. 나는 이거 너무 좋아. 나는 준아는 진짜 준아의 친화력에 난 항상 놀래. 사실은 그 무한도전에 있는 그 동생들한테도 내가 항상 듣는 게 준아 형 없었으면 아마 우린 무너졌을 거야. 재석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정말 그 높이 사는. 왜 그러지? 아 진짜. 노래하지 말고. 아 진짜로 한번 칭찬해봐. 아, 동생들 앞에. 아 그럼. 아 이러지 마. 아니 숟갈로 이거 먹고 죽이 죽이려는 거지. 아니 숟갈로 먹을 수 그 정도는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 아니 뭐. 아 근데 진짜 형 형이랑 아까 전에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형의 그 어떤 그 편안하게 해주는 사실. 우리 프로그램 그 맏형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게 좀 덜었으면 하네. 너무 좋고. 아 그래. 형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 할게요 이랬어. 아 진짜. 진짜. 내가 지금 뭉클하다. 아 진짜로 진짜로. 아 그렇구나. 나 너한지 몰랐는데. 나 너한지 몰랐는데. 그래. 먹이. 아이 그럼. 먹이. 정한이처럼 먹고 싶어. 아유, 저 내가 형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그렇지. 이 나가요, 이 나가. 아유, 아유. 좀 빈대한 얘기를 할게. 어, 난 진짜 너 칭찬하고 싶은 건 한 가정의 아빠로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 애 둘이잖아. 하나는. 아 형 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형 나야 정준호 아니야? 정준 형 아니야? 아 그렇구나. 정준아야. 애 하나. 늦게 낳지만 정말 그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정말 따뜻한 아빠로서 지금처럼 그런 모습을 티가 나는데요. 계속해서 미안해 노래할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내면 돼. 네, 어, 네. 아빠로서의 준아. 네. 아, 아유. 아, 달달하네요. 네. 그래도. 어, 달달하네. 네, 달달하네요. 야, 좀 익숙하진 않다 이게.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거 사실 잘 안 나잖아. 초반이라 아마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한 겉모습만 봤으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요 정도의 칭찬 많이 못 끌어낸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서로에 대해서 많이 그치. 알고 나면 서로 칭찬이 엄청 많을 거예요. 서로 이제 눈도 보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 거기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서로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관계보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칭찬해준다라는 게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 엄청 나한테 좀 힘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하셨잖아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반발 더 간 것 같아요. 아우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구나. 아, 저 사람이 좋은 점이 뭔지 이제 방법을 알 것 같아. 항상 상대방이 저한테 다가오는 편이었는데 그럼 오히려 내가 한번 다가가 보자. 거짓 없는 칭찬을 이렇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